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우리가 전장을 보는데요, 교독해서 먼저 보기는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4편의 배경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의 배경입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은 지금은 포로로 잡혀 있지만 나름대로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입니다. 17절에도 보면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것을 보면 포로로 잡히기 전부터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었고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포로로 잡혀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되라고 우리를 낮은 대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려줬습니다. 그들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들은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포로로 잡혀 있다는 얘기는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모든 자신감이나 희망을 잃고 완전히 기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포로라는 것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옛날에 포로는 인격체가 아니라 짐승과 같은 육체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러한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하신 일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노예들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노예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마치 설교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셨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못 백성을 쫓아내시고, 그렇죠, 가나안인의 사람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과거에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를 시작합니다. 솔직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은 잡혀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들의 삶 속에 녹여들어가면서 이제는 그 말씀 때문에 이들 안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빛이 보여요. 아무런 빛도 없는, 소망도 없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귀가 열립니다. 빛이 보이고 소망이 보여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복음을 듣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렇죠?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에 노예로 있다가 도망을 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성도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착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신앙인으로서 돌려보내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감옥이라는 그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귀가 열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더 잘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포로된 사람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무런 빛도 소망도 없을 장소였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 자리는 부흥회로 변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노예들은 시간이 나면 싸움질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의 노예가 그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수용소는 빛과 소망을 보게 됩니다. 더 변해서는 서로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장소로도 변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만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고 변화산이 될 수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의인을 바로 그곳으로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보내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데도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고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귀가 열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그냥 항상 잘 살고 항상 높은 곳에만 있다면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게 됩니다. 복음은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도 필요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들을 다 잘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 잘 산다면 누가 저 구석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부유한 자도 있어야 하겠지만 가난한 자도 있어야 하고 건강한 자도 있어야 하겠지만 또 병든 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실 때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돼요. 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로 낮아지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아,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듣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전한 말씀이 뭐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행하셨던 능력에 대해서 이들은 전합니다. 솔직히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이 60만 명이나 되지만 군사력으로 보나 조직력으로 보나 도저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을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냥 돌기만 했는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러한 말씀을 포로된 이들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왜요? 자기들은 포로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그들의 말씀의 선포를 귀담아 들으면서 마저 나는 못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는 간증을 이들은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낙심에 있는 애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단지 그냥 심심하니까 옛날 이야기나 들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곳에 선포되는 그 자리에 능력이 있어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사건은 그냥 과거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 내릴 때, 아무런 소망도, 포로 같은 우리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은 예전에는 무능력했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그 순간 이제는 딴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제는 노예의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노예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없었더라면 한평생 이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패배의 인생을 살며 종으로서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이 노예일지라도 이들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바른 신앙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은 주인을 전도하게 되고 함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도바울 같은 케이스도 그렇죠.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립니다. 결국에는 사도바울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마저 전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바울은 풀려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인내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절에 드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엄청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절은 그들로 시작했어요. 시편 기자는 그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아직 신앙에 대한 정립이 서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4절에 와서는 시편 기자는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은 야곱 바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에서 이제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우리가로 변합니다. 우리가 나에서 우리라는 단어로 변합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한 그들과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힘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그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용기 있게, 힘 있게 일어서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말씀 안에서 녹아내린, 말씀 속에 붙들린 성도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그게 뭐예요? 난 이제 딴 거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의지할 것도 없어요. 포로기 때문에 난 딴 거 의지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아이디어로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고백을 하며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예전에도 하나님
그들이 수치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철저하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포로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들이 포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고백을 더 신경 씁니다. 마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때 의사나 간호원이 집중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 삶 속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알게 하세요. 아,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구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삶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삶이 뭔가는 좀 틀리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낮고 낮은 자리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다 매맞는데, 포로에서 다 매맞는데 믿는 사람들만 그곳에서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일 때가 있어요. 사고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지키심을 보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위치에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돌아봅니다. 지금 포로 생활에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셨는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은 시작부터 나를 포로로 잡으셨을까? 왜 포로로 잡아오게 하셨을까? 잡혀오게 하셨을까?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신의 포로로 잡힌 그 삶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에 계속해서 뭘로 시작하냐면요,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행하신 게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십니다. 대적들의 손에 넘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게 하셨어요. 근데 주께서 하신 거예요. 11절에도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으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12절에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어요.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님이 파셨어요. 13절에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욕당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게 주님이 하셨어요.
14절에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아이가 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주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까요?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당하고 힘든 모든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없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에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포로가 된 이 상황이 포로가 된 상황이 적이 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능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포로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요, 이 고백에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고백하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장중에 모든 것이 자기의 삶이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키시려면 언제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전에는 자신이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적어도 적이 너무 강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왕이 통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행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러면서 3절의 세 번째로는 이제는 본인이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포로 생활 속에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처럼 하나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인하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내 삶이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좋게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대인도 벌어진다는 것은 시편 기자는 안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로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왜냐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포로된 그 사람들을 볼 때요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솔직히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행복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는 게 목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말해요. 야, 아무리 네가 지금 포로된 삶 속에서 잘 되면 뭐해? 넌 포로인데?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 건데 엄청나게 많은 세상은 그들을 인정 안 해요. 넌 네가 포로잖아. 그러면서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씩 설득해서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노골적으로 뭐합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는 전도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둘씩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면 그 기존 체제를 흔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협을 느껴요. 왜냐하면 세상적 체제는 뭐예요? 미신적이고 잘못된 권위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성도들은 미신적인 행동이 나올 때마다 강력하게 반대할 거거든요. 네. 그것이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체제에 대한 반대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인권을 짓밟는 정치 체제 속에서 반대합니다. 그럼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체제, 세상의 체제를 볼 때는 위협의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14절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머리 흔듦이라는 건 머리끄덩이 잡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당하게 하세요. 그런 핍박을 당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들은요 그냥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이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진리가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타협이 안 돼요. 세상 종교들은요 하나가 돼요. 똘똘 뭉쳐요. 하나는 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저희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공격해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해요. 15절에 보면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의 사람들로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받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가리고 세상과 타협하면 핍박 안 받아요. 근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해요. 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집사라고 또 이렇게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바에는 우리는 진리에 서야 돼요. 진리 안에 확고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포로 생활이라는 건요 신앙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포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우상 숭배하려고 아마 분명히 타협이 들어왔을 거예요. 핍박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이들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지켰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포로였지만 이들의 생활,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은 계속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죽음 앞에 그늘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거나 우리 손으로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않았을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을 이방의 신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죄 짓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근데 형편은 나아지진 않아요. 주님 앞에 바로 섰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앞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넘어야 될 한 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 수 있는 그 모습을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극단적인 자리까지 우리를 몰고 가셔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정말 시인은요 끝까지 견뎌요. 끝까지 견뎌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다다음 절입니다. 다다음번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기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로 시편이 끝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거 없어요. 시편 기자는 포로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죽음보다 귀중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앞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며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는요 죽는다라는 이 말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 전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가 넣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서 생명의 면류가 넣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과 맞바꾸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인도하실까요? 왜냐하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본을 보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렸고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언제든지 건져내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더 십자가를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게, 아무리 세상보다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저들 십자가를 지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낮은 자리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는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의 능력을 전하라고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그 자리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건져내실 수도 있음을 그 소망 속에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더 섬기게 하시고 죽을지라도 십자가 질지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더 귀하시기에, 가장 큰 보물을 소유한 우리이기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